속보입니다. 22호 태풍 날개가 일본의 후지산을 관통하여 일본 열도를 크게 흔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는 29일 날 22호 태풍 날개가 발생을 한 후에 일본의 규슈, 시코쿠, 오사카, 도쿄, 동북부, 홋카이도를 지나서 11월 3일 날 온대저기압으로 변질이 되면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질 것을 예측이 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굉장히 강한 세력인 초속 22m이고요. 일본 열도를 관통을 하면서 후지산을 직접 관통을 하며 동북부 지역을 통해서 홋카이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기상청도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마찬가지로 이 22호 태풍 날개가 초속 18m의 세력과 972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28일 23시에 발생을 한 후에 북상하여 일본 큐슈, 시코쿠, 도쿄, 동북부, 그다음 홋카이도를 지나서 태평양 쪽으로 3일날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빠져나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5일 동안의 기상 예측만이 가능한 하고 있는 독일 기상청 아이콘의 예측 역시 29일 날 19시에 993헥토파스칼 세력으로 22호 태풍 날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시 해협과 루손,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서 역시 그 근처에서 발생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특이하게 이 업데이트된 것이 93호 열대요란이 노란색 마커는 건너뛰고 바로 주황색 마커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24시간 이내 태풍이 될 확률이 60%가 넘어갑니다. 이슈 타임을 보면은 지금 25일 01시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 시간 기준 25일 오전 9시 기준 예측으로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